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내일부터 나흘 동안 일본을 사목 방문합니다. 교황의 일본 방문은 38년 만인데요. 교황의 일본 사목 방문 일정을 전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내일 오후 일본 도쿄에 도착합니다. 교황은 환영 행사 후 교황대사관에서 일본 주교단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어 모레 아침 도쿄에서 나가사키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히로시마를 거쳐 25일 다시 도쿄로 이동해 미사를 집전합니다. 교황의 일본 순방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일정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방문입니다. 나가사키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두 번째 원자폭탄이 투하된 곳으로 교황은 나가사키 평화공원에서 핵무기 반대에 관한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가사키는 일본의 성인 42위 가운데 26위가 순교한 곳이기도 합니다. 일본 순교 신심의 심장부로 불리는 곳에서 교황은 순교 성인들을 추모하고 신자들과 미사를 봉헌할 계획입니다. 히로시마 일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교황이 한국인 원폭 희생자를 언급할지 여부입니다. 교황이 방문할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강제징용 등으로 일본에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황이 한국인 희생자를 언급하진 않더라도 핵무기가 인류에게 전한 고통을 전하며 생명의 가치를 강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황이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쓰나미 피해자들에게 전할 위로의 메시지도 관심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일 셋째 날인 25일, 최대 5만 명을 수용하는 도쿄돔에서 미사를 집전합니다. 도쿄돔 미사에는 한국 주교들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양국 주교들의 만남이 냉랭한 한일 관계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교황의 일본 사목 방문은 도쿄에 있는 가톨릭계 대학인 조치대 방문으로 마무리됩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